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날 되셨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요 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새해에는 엘리사처럼 사십시다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 혼자서 사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과 성품은 누구를 보았느냐, 그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의 총합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지식만 배우지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선생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방식을 배웁니다. 어떤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방식을 배웁니다. 때로는 배우지 않아야 할 것들까지도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믿으려면 좋은 믿음의 스승이나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벗으로 사귄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많은 믿음의 스승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입니다. 그는 부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선지자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해 우리가 살아갈 세 가지 귀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입니다.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는 북쪽에 위치한 아람이었는데요. 그들은 정광석화처럼 예기치 않는 시간,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출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재산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뒤늦게 쫓아가 보면 이미 약탈이 끝난 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변경 지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람 왕이 약탈하려고 하는 부대를 보내면 거기에 언제나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아람 왕이 자기 부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복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림없다. 우리 중에 누군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 내게 말하라. 왜 너희들이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왕이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왕이 누구를 지목한다든지, 평소에 감정에 있던 사람이 저 사람 아닐까요 했다든지, 그러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 목이 날아갈 판입니다. 그때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를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람 왕이 약탈 계획을 세울 때마다 엘리사가 그 계획을 알아채고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도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또 아람 사람들이 그곳을 약탈하러 올 터이니 군대를 보내서 미리 지키소서. 그래서 아람 왕의 계획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아람 왕의 계획을 알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통할 때에 우리는 신령한 지식과 지혜들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습니다. 어떤 때에는 전혀 모르던 일을 알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지식의 은사입니다. 내가 모르던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은사로. 그러나 그렇게 구체적인 일이 아닐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바른 길, 옳은 길,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바른,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비두니아 쪽으로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려고만 하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서남쪽으로 인도하시더니 마침내 드로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로 잘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소리칩니다. 바울이여, 바울이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데네를 지나서 고린도에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도였습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구별했습니다. 사람 먼저 보내서 지리적으로 조사하고 사람이 얼마나 사는가, 그곳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가지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일을 잘못한 후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했더라면 될 걸, 기도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걸 하는 후회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냐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감동, 영감입니다. 영감을 우리에게 주시면 지혜가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가벼운 영감도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일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혜를 주시어서 영감을 주시어서 바울사도처럼 가야 할 곳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엘리사처럼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알 수 있도록 지식의 은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하여서 새해에는 엘리사처럼 영감에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며 사십시오. 늘 성령을 환영하며 모셔드리십시오. 실수한 후에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던고 하는 것보다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옳은 선택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담대함입니다. 엘리사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왕의 모든 은밀한 계획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람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엘리사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보고 오느라 도단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군대를 도단성으로 보냈습니다. 도단성은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12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도단은 옛날에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갔던 곳이 바로 도단입니다. 그 도단 들에서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다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잡아서 팔았습니다. 아람 왕은 그날 밤에 말들과 병거들과 많은 군사들을 보내어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동이트기가 무섭게 성에 쳐들어가서 엘리사를 잡아갈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사환은 게하시가 아닙니다.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 때 하나님 뜻을 어겨서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이 사환은 아마 새로 엘리사가 선택한, 그래서 이름이 없이 그냥 청년 사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겹겹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환은 놀라서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소리쳤습니다. 아 주여, 내 주여, 어찌하면 좋아요? 이 일 어찌하면 좋아요? 왜 그러느냐? 저기 아람 군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이 그 말을 이해할 까닭이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보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게 했습니다. 갑자기 도단성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 밖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아람 군대를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두르고 있었더라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못하도록.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그를 잡기 위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아람 군대 숫자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했으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사는 그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발자국 소리를 죽이면서 와서 포위하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하면서 그 아람 군대보다 그 밖에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엘리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람 군대가 자기를 에워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람 군대가 천군 천사들의 포위 아래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 천사들과 기도하는 담대한 종 엘리사 사이에 끼어있는 샌드위치에 불과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엘리사가 아닙니다. 아람 군대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내가 아니다, 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두려워해야지. 사탄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명령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다는 핑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원수의 원수는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과 늘 전쟁을 하고 사울 왕은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친구로 여기고 망명을 허락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에 편히 살게 했습니다. 사울 왕의 쫓김에서부터 잠시 놓여나서 한숨을 돌리고 편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길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의 장관들이 왕을 찾아와서 항의했습니다. 왕이요, 이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블레셋 사람 중에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머지않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전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싹이 날 때에 잘라야 합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 다윗이 갑자기 바람 앞에 촛불처럼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 노래합니다. 그 시가 시편 56편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급한 시간에, 그 순간에 다윗은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불의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담대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나는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에는,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타고나면서부터 난 담대해서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요, 사춘기 자식이 3년만 속을 새겨보세요. 담대함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인생이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담대함은 담대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오히려 정직한 감정입니다. 살면서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블레셋의 왕 앞에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저 다윗 죽이라고 덤벼들 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중요한 말씀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다윗보다도 더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곰의 입을 찢었고 사자를 돌로 주먹으로 쳐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구척장신 골리앗을 혼자 뛰어나가서 돌 하나 던져서 쓰러뜨리고 목을 뱉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서 다윗보다 더 담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두려움을 느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혈과 육,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밀려오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거나 조급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담대함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나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가 가졌던 이 놀라운 담대함을 2016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넘치게 하나님을 앞에서 축복으로 선물로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엘리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아람 군대가 도단성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엘리사가 일어나서 아람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자 온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앞을 못 보고 두 손을 벌리면서 길을 인도해달라, 이런 식의 어두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어둡게 하셨어요. 도단성에 와 있으면서도 도단성이라는 확신이 사라졌어요. 엘리사가 나가서 누구 찾으세요? 왜 여기 왔어요? 아, 이게 도단성입니까? 여기 엘리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엘리사 잡으러 왔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네, 엘리사 알지요. 나 따라오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장장 12마일을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다 들어간 다음에 성문이 닫혔습니다. 그때까지도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다 들어와서 성문이 닫히고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어요. 아차 싶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가 다 죽이리이까? 아람 군대가 도관에 든 쥐처럼 되었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잘 먹여주세요. 그리고 돌아가게 하세요. 칼로 사로잡은 자도 활로 사로잡은 자도 죽이지 않는 법인데 내가 평화롭게 데리고 온 아람 군대인데 그들을 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많이 음식을 베풀어 먹게 했습니다. 사람이 함께 배부르게 먹고 나면은요 마음이 녹아집니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지은 시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원수와 함께 앉아서 큰 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잔치상을 받아서 같이 먹고 마십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아람 군대, 적어도 그 수도 사마리아에 와서 먹고 마시고 대접받은 그 군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생각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평안히 자기 주인 아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했던 기자는 이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엘리사의 이야기가 열왕기에 기록될 때 앞뒤가 좀 바꿔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바로 보면 또 아람 군대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소한도 이 열왕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기록했던 기자의 글로 보면은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했더라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악순환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엘리사는 이런 면에서 어떤 장소보다도 위대한 장소였습니다.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에는 우리 주변에서 원수가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마다 우리와 화목하고 원수마다 우리와 벗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굶주렸을 때 먹을 음식을 대접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주먹으로 뭘 들어서 옮기는 것보다 포클레인으로 와서 퍼서 옮기는 것이 효과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시면은 이 일은 끝나고 상황은 종료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일어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현실의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렇게 마음 먹은 것처럼 담대할 수 있나요? 두려움이 오지요. 그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억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담대한 마음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담대함은 내게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도 적을 칠 기회가 있을 때 끝장내야지요. 그러나 적은 칼로 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줄 때 적이 변하여 벗이 됩니다. 물론 사랑으로 감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엘리사처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사람, 담대한 사람, 선한 삶을 사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새해에는 엘리사처럼 사십시다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인교회의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6959 너트 에비뉴 부에나파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인터넷, 그리고 CH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생활정보 그리고 건강정보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는 자연이 준 선물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홍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즉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삶의 목적, 성취, 만족을 찾아낼 수 있을까? 과연 영원히 중요한 것을 이뤄낼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이러한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취하려고 한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왜 인간관계에는 금이 가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한 운동선수가 최고 정점에 오르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처음 선수 생활을 시작했을 때 누군가가 해주었으면 좋았을 말은 무엇이었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정상에 오르면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해줬다면 좋았을 거예요. 목표들은 이루고 나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공허한 결과를 가져오곤 하지요. 인본주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 부,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성관계, 오락 그리고 선행 등등이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 부, 인간관계 그리고 쾌락을 얻고 나서도 그들 깊은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은 허무함을 증언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질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까요? 삶의 질은 사람들의 복지나 행복의 정도를 말합니다. 생활 수준과는 달리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삶의 질이라는 개념에는 물질적인 측면, 건강, 식사, 고통의 부재 등과 정신적인 측면, 스트레스나 걱정이 없고 즐거움 등이 있지요. 사람마다 어떤 것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만족을 느끼는지가 다르므로 특정한 사람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구 집단이 누리는 식사나 주거, 안전, 자유 및 권리의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에 속하는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지요. 또한 인간이 요구하는 욕구를 단계적으로 나열하게 되면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 건강이 되고 다음으로는 물질적 요건, 마지막으로 이 욕구는 인간의 궁극적 만족 목표로서 문화와 여가, 사회 참여 등이 포함되겠지요. 복지나 행복의 정도를 영어로 well-being 이란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 무렵부터 특정한 생활 방식을 가리키는 유행어로 사용되었다네요. 건강에 좋다고 주장되는 제품에 붙는 수식어로도 널리 쓰여졌고 특히 광고 문구로 아주 많이 쓰이지요.
우리도 많이 들었어요.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은 몸짓과 매일 같은 생활 속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나는 더욱 성숙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더더욱 자아를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조언도 구해보고 어느 한적한 오후 잔디밭에 앉아 사색도 해보고 아무 생각 없이 친구에게 가식적인 웃음을 던져보기도 하고 차분하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글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를 짊어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 내가 보는 사람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 모두 저마다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내 등에 짊어진 내 인생만큼의 짐이 이제야 느껴지는 것은 무척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만큼 나는 더욱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 다시 다짐합니다. 오늘도 나의 생의 무게를 느끼며 그만큼의 책임감과 그만큼의 적극성과 그만큼의 사랑으로 열심히 내 사랑의 삶을 다시 살아가겠다고 느낌이 있는 책에서 퍼왔습니다. 좋은 시죠? 그런데 삶이란 그런 것이래요. 어제를 추억하고 오늘을 후회하고 내일을 희망한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습관처럼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그렇게 사는 것이죠. 부족함의 불만을 채우려 욕심을 부리지요. 그러다가 지칩니다. 힘들어합니다. 성경 첫 부분인 창세기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귀한 존재지요. 마음은 늘 바쁘고 피곤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었죠. 사람은 보통 70, 80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갖가지의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요. 태어난 수년 동안 성장하여서 때가 이르면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근 20년간 지식을 쌓기 위한 수고를 합니다. 한편 공부를 마치고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의식주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근심하지요. 어떻게 하면 빨리 진급하고 인정을 받으며 풍요롭게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궁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 때가 이르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행복도 누리지만 누리는 만큼의 수고도 함께 따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짐들을 지고 갑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짐이 있고 가장으로서 가장을 잘 이끌어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을 잘 내조하여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할 짐이 있죠. 또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봉양해야 할 짐이 있고 부모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행복하게 길러야 할 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일원으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져야 할 짐 등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지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여 눈물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마디의 말보다 감명 깊은 시 한 구절이 마음을 움직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몇 구절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반칠화님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벽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지난 토요일이에요. 저희 홈리스 교회에서는요, 울타리 홈리스 교회에서는요, 자전거 선사하기 행사를 했습니다. 중앙일보고, 중앙일보와 몇 개의 기독신문에서도 기사가 크게 났지요. 많은 인사를 받았습니다. 인사를 받아서가 아니고 정말 즐겁고 뜨시는 행사였기에 너무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역시 정말 진정으로 기뻐해 주셨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자전거를 수거하려고 많은 이들에게 부탁을 드렸지만 별로 커다란 반응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홈리스들에게 무슨 자전거냐며 반문들을 하셨지요. 그거 받자마자 다 팔아서 약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자전거를 받고 금방 마약과 바꿔먹진 않겠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 발 내디딘 행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니와 마음에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우리 선교회를 밀어주시는 분들이 현금을 주시면서 자전거를 사든지 다른 곳에 쓰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기부를 하셨죠. 언론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자들 역시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희 울타리 선교회, 즉 홈리스 교회는 기본 교인, 즉 초창기부터 다닌 홈리스 교인이거나 홈리스를 벗어난 이들이 40여 명 기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모일 때는 한 80여 명 정도가 교회당을 채웁니다. 마음 같아서는 80여 대를 준비해서 80여 명 모두에게 기분 좋게 나누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요. 그러나 자전거 수고가 수월치 못해서 20대로 작정을 했습니다. 혹 모자랄지도 모르기에 아니 20대를 맞추기 위해 사왔는데 10대 중에 서너 대가 새 것과는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나도록 허름했어요. 그것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30여 대를 거의 새 것으로 나누어 주었죠. 자전거 나눔 잔치를 너무도 훌륭하게 치렀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가위와 풀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드는 가위 하나씩 가지고 살자. 미움이 생기면 미움을 끊고, 욕심이 생기면 욕심을 끊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고, 잘 붙는 풀 하나씩 가지고 살자.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을 붙이고, 정이 떨어지면 정을 붙이게. 이 시 역시 새해에 실천해볼 만한 좋은 생각이지요. 미움과 욕심과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면 훌륭한 인품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믿음과 정을 붙이게 되면 사는 맛이 달라지겠죠. 아무리 정 떨어져도 정말 노력하면 다시 정이 생기진 않을까. 정 떨어진다고 다 잘라버리면 정 붙일 데가 없을 거예요. 다음에는 귀라는 시예요. 귀, 이렇게 듣는 귀요.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귀를 가졌으면 좋겠다. 남을 칭찬하는 소리에는 저절로 활짝 열리고 남을 욕하는 소리에는 금방 닫히는 그런 예쁜 귀를 가졌으면 좋겠다. 칭찬보다 욕이 많은 세상에 한쪽만을 가지더라도 그런 귀를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예쁜 귀를 가질 수만 있다면
인생을 훨씬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정말 그래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걸러낼 수 있는 기가 있다면 화나고 분노하는 일이 줄어들겠죠? 이런 세상은 정말 평화롭고 화평할 거라는 확신이 생기지요. 이런 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문을 잘 열고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좋은 말과 흉한 말들을 가려내서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흉한 말을 내보내는 기능성 마음의 문을 가져보는 것 역시 삶을 복되고 행복하게 하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참 그때 참았더라면, 아, 그때 잘했더라면, 아, 그때 알았더라면, 아, 그때 조심했더라면, 아, 그랬을걸, 아, 안 했을걸, 아, 아. 훗날엔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때를 찾지 말고요. 바로 지금 참 잘 참고 바로 지금 잘하고 바로 지금 잘 알아서 조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요. 2015년은 후회하지 않는 기적을 만들고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참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 올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와 주님의 참된 일꾼들이 모두 되기를 우리가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조건과 여건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홍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울타리 선교회의 위치는 4708 웨스트 아담스 블루버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적입니다. 813-819-3300, 213-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인터넷, CH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건강 칼럼 시간입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칼럼 29번째 시간입니다. 옛날 TV 드라마 중 호랑이 선생님, 고교생 일기, 임진왜란 등에서 알려졌던 황치훈이라는 아역배우가 2007년 6월 결혼 1년 반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식물인간 상태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뇌출혈이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뇌졸중에 포함되는 용어로서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에 따른 신경학적 장애의 큰 제목이 되고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뇌경색이라 한마디로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질환을 말하고 뇌출혈이란 뇌경색과 달리 혈관이 터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분의 애타는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저녁 때쯤에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전혀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머리에 수술은 직접 하지 않고 허벅지 쪽에 대동맥으로 뇌에 코일을 넣고 스텐트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술은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또 산소호흡기를 떼고 음식도 잘 드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은 멀쩡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시술 일주일 후부터는 헛소리도 하시고 기억력도 급격하게 떨어지셨습니다. 의사들에게 이러한 증상을 얘기했더니 혈관 연축으로 오는 시술 후유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혈관 연축, 혈관이 조그라드는 현상은 막을 수 없다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많이 힘드네요. 라는 질문에 의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회복 가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탠드 삽입 수술이나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 행위가 지금 상태의 회복 부분에 대해서는 별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정신적, 의식적인 회복은 과거의 사진이나 일들에 대한 꾸준한 대화를 시도해야 하고 친척분들을 통한 기억력 회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걷는 연습은 운동 치료실에 맡겨두시고 병실이나 복도에서 서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고 균형 잡는 연습만 보호자가 충분히 시키면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듣기에는 그럴싸한 이야기 같지만 한마디로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막연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두고 낫기를 기다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성경 말씀을 잠시 살펴본 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비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1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모른다면 정확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키지 못할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의 계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계명의 주인은 이웃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면 두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웃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 36절 21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웃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내용을 얼핏 보면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혼이 비참하게 된 자들로서 성스러운 예루살렘에서
죄악의 세상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포도주로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막으로 간접 표현하시면서 사랑과 진리라는 두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돌봐주라는 교회의 사명과 부비가 더 들면 재림하실 때 상급으로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누가 이우시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는 이 계명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뇌출혈 예방과 치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뇌출혈의 원인은 심장에서 일정량의 압력으로 혈액을 보내주는데 혈관의 어혈 그리고 노폐물들로 인하여 혈액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혈관이 부분적으로 고무풍선처럼 부풀어지고 약해진 부분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예방하여야 합니다.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만 건강해지면 자연적으로 짧은 기간에 예방과 치유가 가능합니다. 다리가 저리시거나 혈액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좋은 흙에서 나온 미네랄을 드셔야만이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M3 유태인 특수영양제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일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무료건강상담과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래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아래서 이 밤도 평안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선비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